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명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리고 내려가다가 아주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요,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때려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던지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보고는 그냥 지나갔고, 또한 내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뭐냐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개 취급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거반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고 하겠죠. 그 사람을 기름을 붓고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나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을 주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돌봐주시고, 네가 금액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 주겠소 라고 그렇게 하고서 맡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그 마음, 어려움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강박한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목사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들이 많은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인, 네 지파들이 많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어려움을 보고 긍휼함을 갖지 않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한 적이 있지만은 더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이웃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뭘 찾으시냐면 긍휼을 찾으신대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살았느냐.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긍휼을 많이 베풀면 그러면은 긍휼은 심판으로, 긍휼을 많이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휼은 심판 때에 가가지고 그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에 반대의 마음은 강박한 마음이에요. 강박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 가지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자예요? 예,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내인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강박했나 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한대요. 그런데 아버지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은 내 목숨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있는 그것을 예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 긍휼을 안 베푼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의 팀 하스의 이 하형록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세가 되던 해 1991년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심실 빈맥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병원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딱 그 맞는 심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화를 했죠.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좋은 심장이 맞다 이제 맞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근데 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여성인데 그 여성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그 여성에게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하 대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 대표가 뭐냐면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심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아유, 병원에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요. 저 사람이 자기가 살 거를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는 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산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심장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 있는 직원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그 하 대표의 심장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그가 심장 수술을 받고 그거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꼴깍꼴깍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자기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진정으로 대단한 그러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영성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시대영성은 우리가 지난번 정권 때 있을 때에 코로나도 뭐 많이 왔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겪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로 이것 가운데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이 나라 민족의 친구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요. 그 주역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 지금 함께 하셨던 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또 시대형성이 왜냐하면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채널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되어줄 말면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또 강도 만났던 김웅수 목사도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셔가지고 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헌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 이 나라 민족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세계 5대 양육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양육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더 해서
우리가 더 큰 열심히 더 많은 일꾼들이 오고 그리고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나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 많이 하는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찬양이 많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강력한 찬양 성가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아가파오입니다. 예, 그 뜻은 사랑하다.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환영하다. 인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또 어떤 것을 구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다. 동료끼리의 우정, 동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가파오입니다. 그 아가파오 안에는 알고 보면은 사랑에 있는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아가파오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남녀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강도만 잡는 자를 사랑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내가 같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뭐냐면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하장사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는데 삼손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여자를 왜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집신이 뭐 그러니까 집신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집신을. 예. 근데 들릴라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릴라를 갖다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국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 하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큰이 보니까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서 들릴라에게 여차저차 하는 거예요. 말해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 방백들이 올라가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이 100개도 많잖아요. 1,000개도 많잖아요. 근데 각각 1,000개를 아니 1,100개를 주자는 거예요. 각각. 그 방백이 몇 명이 올라갔을 거예요. 10명이면 어떻게 돼요? 예?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예, 삼손 보니까 예?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삼손에게 가 있던 물질이 다 뺏겨 그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들릴라가 물질로 싹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삼손의 약점을 알려고 막 이것저것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머리 밀면 힘이 빠진다는 거 그걸 얘기하니까 머리를 갖다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손이 이 블레셋에 붙잡히게 됩니다. 블레셋에 붙잡히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눈이 두 눈이 뽑히고 예, 맷돌을 큰 맷돌을 갈다가 이제 나중에서는 하나님 머리가 좀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삼손이 재롱 뜨는 걸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삼손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가 뭐냐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합력과의 손을 이고 화가 되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있는 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무너뜨리고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겼구나라고 사단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또 달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히든 카드를 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해가지고 들릴라가 그냥 사랑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가 돼? 일만하게 뿌리가 내려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귀를 사랑하기 얼마나 헛된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에 돈과 향락
그러한 것들이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자꾸 구하는 것.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가파오.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사랑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지 않다면 그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자식이 뭐냐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등지는 그런 자식들은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등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 좋고 잘해줬던 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수많은 세월을 그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길러놓은 그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대 너희가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그 신앙으로 키우려고 해봐요.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다 크고 난 다음에 신앙 내가 컸어요. 선생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수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죠. 예, 그래서 예, 그러나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등지는 그러한 자식들이 있는데 아가파에오의 사랑은 부모만의 사랑이 아니고 자식과 부모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자식이 뭐냐면 효도하는 자식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고 깊이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천국에 금보가 잔뜩 있는데요. 근데 가니까 맨날 마음은 편치 않아. 그럼 그게 천국인가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금보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맨날 중요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자식만 끼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있는 한 산에 가서 너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뭐냐면 지켰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행했더니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자식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시험이든 진짜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음까지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울 것 같았으면요. 김우수 목사는 예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세워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도요. 나가면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그래요. 근데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 뜻이 있었어요. 내 뜻. 가만 보니까. 그때는 내 뜻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뜻이 많아요. 네, 그 뜻이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통감했다고 저것도 통감했던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돼요.
예, 포기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죠.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좋은 자식, 좋은 부모,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주께서는 뭐냐면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거 모르세요?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고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을 때가 좀 더 멀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이 말이 들릴 때 내 살이 떨려야 돼요. 이 말이 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이 마음이 들릴 때 내 마음 깊이 가운데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복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가서 내리치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이삭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에까지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걸 아직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단계에 못 갔어요. 하나님께 나가냐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찬지하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게 뭔가 떡거물에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내 칼로 내리쳐야 된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야, 네가 네 독자 이사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게 주려고 했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셨냐고요. 이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복 받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 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요. 성경 구절 몇 절 쓰고 그러고 없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사명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또 듣고 있다가 무슨 말해서 저 목사 또 뭔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죠.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어떤 예배가 너희가 제물이 되라. 너희가 희생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완전히 죽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현재 이 메시지를 좀 떨어뜨리고 계신 거잖아요. 이 여기에서 지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자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내게 주신 감동이 어떻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어떤가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3절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들 더 사랑했대요. 그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예, 아이고 할렐루야. 눈이 뿌예요 지금.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뭐냐면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더라. 왜 그래요? 물론 노년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모든 자식들을 향해서 똑같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부모의 사랑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냐 푹 놓고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다른 그 가족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사랑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다 사랑할 거야. 천만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해야죠. 예, 요셉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사랑했대요. 예,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 이웃이에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내 이웃인 거예요. 자식의 이웃이 부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우리가 이웃이라니까 강도 만난 자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찾으러 다녀요. 강도 만난 자가 어딘가. 내가 이웃해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리라. 알고 보면 다 강도 만났어요. 맨날 사탄한테 그냥 예? 찢기고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 강도 만났잖아요. 어떻게 늘 날마다 쌓아주고 감싸주고 어? 내 있는 대나리온 둘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섬겨주고 내 있는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섬겨주고 그게 그런 거예요. 목사가 강도 만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목사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또 뭐예요? 내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내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나에 있는 부모는 절대 강도 안 만나. 내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절대 강도 안 만나. 강도 만난 자식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자식 어떡할까? 저 자식 어떡할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 대나리온 둘을 가지고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름과 또 뭐예요? 포도주를 붓고 그 짐승에 태워야 돼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예,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또 어떻게 해요? 또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어떻게 그게 내 십자가니까 달려가야 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는데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매를 아끼지 마라 자식을 향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그렇게 되면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상담학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상담학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아. 예. 저 상담학은 거의 ASA+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 성적표에 보면 다 그래요. 예. 근데 뭐냐면 제가 상담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 그걸 배워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걔가 그 학문을 갖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조그마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냐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중에서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지혜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영군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군별의 은사는 참으로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김우성 목사 뭐 사랑 굉장히 없는 거 같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군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저 종이 저 희한하게 생긴 종이 맨날 뭐냐면은 쉽지 않게 맨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종이 사랑의 종이라고 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들 안 믿으시네. 아주 믿어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여기 보면 허봉남 거기 우리 나오잖아요. 허봉남 그 저기 선교사 그분도 영분별의 은사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막 소리치고 뭐 해도 뭐예요? 그가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영적이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죠. 근데 그가 지적하고 막 할 때 뭐예요? 영적으로 하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막 쌍소리, 희한한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고 나니까 영적이야.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럼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이타적이 돼야 돼요. 내가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다. 그러면 그 있는 영혼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그리고 그걸 훈련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를 원하세요. 사랑이 무조건 모든 것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요. 좀 성격이 부족하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개딱같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깊이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뭐야? 사모해야 돼요. 네가 받지 못하면 구하자면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했으리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해준다 안 한다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우리 친한 사람한테 막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많이 했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주님과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친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상담학자들은 뭐냐면은, 아이, 자식들한테 매를 대지 말라고 그래요. 매를 대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매를 대고 근실이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상담학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성경을 들을 거예요? 저는요. 상담학자의 말을 저는 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듣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잠언서 19장 18절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징계하는 그런 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뭐냐면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어디까지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어디까지 영적으로 세워지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있는 목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세워진 목사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 목사가 부모가 얼마큼 세워진 만큼 근실이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그의 인도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받을 땐 힘들어요? 맞을 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실이 자꾸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랬을 때 그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하는가? 세워진 자의 말을 통해서 돼요. 세워진 자가 세워진 만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내 것으로 받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두면 거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워진 자에 있는 종의 말을 자꾸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깨달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 나의 신앙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드리면 뭐 긴지 아닌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상 그랬어요. 저의 경험상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은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강도사님이에요. 근데 막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막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 말을 그러면 내 심령을 때려요.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30살 좀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나도 말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조금 돼요. 할렐루야. 또 많이 따가면 어떻게 혼자서 허봉남 그 저기 뭐야 선교사님 말처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되더라고요. 예, 조금 돼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자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려놓으면요 그만큼 그 큰 산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거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가 그만큼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본인이 그냥 가겠다? 그 큰 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지혜로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자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 남자들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게 남자들의 있는 건 굉장히 끈끈해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게 남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때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에 있는 그 있는 끈끈함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또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랑이 아가페오에 있는 사랑 가운데서 기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가 친구가 나의 이웃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도 친구가 있다. 저에게 보니까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친구가 뭐냐 누구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나에게 가장 큰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 친구가 있네. 예? 실제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뭐냐면 이 시대형성 이 교회 여기 광야에 집어넣고 여기서 그냥 불달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러시는 거 같아요. 아니, 주님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살라면.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근데 뭐예요? 내게도 친구가 하나님에서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가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 친구시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썼어요.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예요? 내가 네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친구라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뻐왔나 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저에게. 할렐루야. 시대형성의 예배는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예. 엄청 신비적이에요. 불이 떨어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시대형성 예배는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가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 친구. 다른 말씀 읽을 때는 성령의 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이 말씀 이거 불이 와요. 아까도 오던 이 말씀 또 와.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예, 할렐루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에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성령이 불 떨어집니다. 다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성경 구절 있으면 불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제 친구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제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시라. 따라해보세요.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대단한 친구 같아요. 대단한 친구를 함께하고 있는 대단죠. 영원하신 우리의 친구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고요.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 예수님이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나의 삶에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 예, 이거를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로써 함께해 주셨어. 기뻐하셨어요.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우리의 친구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멤버님들, 우리 성도님들, 시대형성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서로 친구가 돼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더욱 친구가 돼서 세계 5대왕 6대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악업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공동생활에서 근본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34절인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뭐예요?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동포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인들 갈시하고 푸시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뭐냐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가파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하는데 외국 사람은 못해. 이건 아가파가 아니에요. 사랑 결핍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랑 결핍인 거예요. 진정으로 뭐냐면 관대하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이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제가 가난하게 됐대요. 뭐 사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왔어요. 사업이 번창할 때는 막 대단하게 좋은데 사업이 망하고 나면 다 떨어져 나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오면 내 곁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내 힘나는 것 그를 도우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왜 방도 한 칸 있는데 거기서 같이 뭐 생활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고 뭐냐면 내 형편에서 너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을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중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또 허랑방탕해가지고 막 빈손으로 오는 그런 허랑방탕해가지고 빈손으로 온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탕자가 막 그러잖아요. 탕자가. 그런데 뭐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 예, 또 예, 거류민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으로 그 형제 중에 나은 자같이 그 있는 동족 가운데 나은 자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것이 아가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가파의 사랑 모든 거 다 같이 다 합력하는 그런 사랑이죠. 신명기 2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 형제에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아이 이거 웬 떡이냐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 내 형제 거니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 원수의 재산도 살펴줄 수 있다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 잘됐다 이놈의 원수. 여기 보니까 저 원수 길 잃는데 소가 나귀가 웬 떡이냐 내가 이거 주나 봐나 사람들은 그러지 막 속에서 막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예, 어느 거는 옛날에 막 저는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 가다가 지갑 떨어지면요. 전차례에서 지갑 떨어지면 거기 가서 다 해주고요. 또 뭐 보면서 경찰서 갖다 주고요. 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돈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 하나도 손 안 대요. 다 갖다 줘요.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예, 다들 뭐 그렇게 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뭐냐면 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면 안 돼요. 그 욕심부리면 안 돼. 그게 내 안에 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양심의 그 꺼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가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조그만 거.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더 잘해요.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주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해요. 그리고 뭐냐면 물질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그에게 내가 했던 그런 것만큼 보상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원수가 있는데 소와 나귀가 원수께 있단 말이에요. 아이 잘됐다. 사람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나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 원수에 있는 재산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맞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자문서 25장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못 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물을 저 사람한테 줘? 안 돼.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원수에게 내가 먹여? 그 다음에 마시게? 절대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 흙이 들어가는 게 왜 흙이 들어가면 아플 텐데 흙이 들어간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죽어도 안 된다 그 얘기였더라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요. 자신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이에요. 엄청난 악인 거예요. 그 마음에 앙심 부르고 그것을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프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예, 아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천국인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딱 뭐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와요. 뭐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셨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요셉이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채색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막 행가를 치고서 막 굉장히 좋아했죠. 성경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이스마엘에 있는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드발에 있는 장군에 가서 종소리 정나라 됐어요. 거기에서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뭐냐면 총리가 됐어요. 고생 책살나게 고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생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뭐예요? 그 행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동안 자기에 있는 마음도 쉽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요셉하고 형제들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행한 일 때문에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예요. 알고 보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억가심정도 많고 그렇게 한다 할지도 결국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결국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습니까? 정말 맞아. 눈물 겪고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종살이 하는 것 같고 편대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 비전과 꿈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꿈이 있는데 그걸 멈추지 않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도 그걸 멈추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종살이 해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결국 가서는 뭐예요? 그 있는 꿈이 나를 뭘로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요. 그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 대단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고 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는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많이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대형성의 지금 현재 그 채널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14,600, 700. 이제 좀 있으면 700에서 800 될 거예요. 거의. 700인가 800인가 그럴 거예요.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씩 늘어나요. 이게 1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예, 10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요. 신형성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인도할 때 저는 혼자인데 그걸 계속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저도 힘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저 뭐냐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다운되고 막 이래요. 해야 되는 시간은 많은데 그런데 뭐가 되냐면 굉장히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꾼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이걸 감당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전보다 기도가 좀 덜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이미 벌써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대형성에 있는 채널을 부흥시켜요. 채널을 부흥시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온라인에 있는 예배도 부흥시키실 거예요. 왜냐면 오프라인과 같이 할지도 몰라요. 단톡방도 부흥돼요.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 조금은 제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감옥 같고 종들이 한 동로를 타는 것 같고 저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많이 하고 그냥 딱 섰을 때 그냥 성령이 팍팍팍 일어나고 또 막 병든자들 팍팍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다 치료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하길 원해요. 제가 뭐 영상 편집하는 거 되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금 현재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을 저는 그렇게 대하는 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기도하면 오늘도 뭐냐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어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걸 계속해서 맛보고 싶고 만끽하고 싶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거 하고 싶겠어요?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유 감옥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 나가고 싶으면 술관원장한테 나 여기 들어올 사람 아니요. 나 좀 빨리빨리 좀 끌어내 주상께. 아이고 그거는 네 사정이요. 나는 가가지고 얼른 왕한테 가가지고 또 술 따라줘야 돼. 그냥 그 저기 술관원장이 술 마시고 잊어버렸나 봐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고 또 달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세상 있는 모든 명예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두 손 잡아 더 다 들지 않겠냐고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가지고 그 모든 살림도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잘할 때까지 그 마음이 길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를 막 달금질하고 달금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달금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순종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리 가봐도 안 돼. 저리 가면 돼. 맨 이리 가봐. 요셉이 어떻게 했을게요? 감옥에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다 가봤어요. 문은 꼭꼭 잠겨있고 나갈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아버지 손 들고 옵니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뚫고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하늘의 영이 내려왔을 때 위로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과 꿈과 소망을 주시고 금방 됩니까? 금방 되냐고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 참에 그러는데 감옥문이 턱 열리는 거예요. 요봐 너 찾아 꿈 해석해로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옷도 좀 새로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목에도 싹 하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아주 그냥 이것도 준비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는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요 갑자기 있다가 아주 그냥 거지덕다리 같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어떻게 딱 나니까 나가자마자 빛 갚은죠. 내가 이 상황 이 형편 이런 모든 언제 해결될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옥문만 여시면 그때부터 삐까 번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영광 가운데 높여주고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신다고요. 그게 그래요. 그 사람이 있는 끝까지 그가 인내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을 다 끝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끝까지 달아보셔. 그게 그런 거예요. 이거 조금 하다가 그만둬. 뭐 하다가 그만둬. 내 목적 가운데 안 되면 그만둬. 이래가지고 안 돼, 저래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감옥에 뒀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 가고. 그래봤자 감옥이라니까요? 그 감옥을 멈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 들고, 선배 없이도 손 들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걸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막 또 시작하네. 할렐루야. 시대형성은 자꾸 소리치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나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야. 딱 하나. 너의 마음. 너의 있는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게 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옥문 턱 열어줄게. 그냥 열려. 아이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때 그냥 옥문이 확 그냥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 요셉은 누가 왔어. 퉁 열어고 와 나와.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응? 아 저쪽에 갈게. 어디 갈게요? 어디 가는데요? 파로가 불러. 아이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꿈을 꿨는데 아이고 그건 내 전공인데 잘됐다. 그냥 막 준비돼가지고 그냥 갔더니 꿈을 그냥 착착착착 7년 풍년 7년 중년 오케이 너 이제부터 해라.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가다가 멈추지 말라고요. 지금 현재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있는 건 모든 걸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포기하세요. 내 자신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있는 원칙대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갑자기 있다가 하늘 내가 조금 해가지고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영안이 열린다고 여러분 제대로 돼서 봤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 중에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안 열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 좀 보게. 영안이 열리라고 다가 아니에요. 나와서 뭐 어찌든 얘기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이에요. 성경에 네가 영안이 열리면 다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안이 열린 것도 주님의 은혜 하나, 익순의 하나예요. 그거 아니라 너 말씀에 순종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뭘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무릎 꿇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냐 그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걸 갖다가 반가름하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익었는데 좀 있으면 누룽지 되겠다. 안 되겠다. 끊어. 누룽지 되면 또 그렇잖아요. 이빨 또 끊어. 보니까 찰밥이 됐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준비된 말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듣다가 어떤 사람 까무러쳐가지고 나갔긴 했겠지만, 할 수 없어요.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우리가 목마르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사랑하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네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할 수 없어. 예. 마침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모범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랑은 뭐 또 강도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강도 만났죠. 남편과 아내, 자신을 사랑하는 남녀, 또한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에 원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로 뭐냐면 예, 국률이고 이 국률을 베푼 자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국률 있는 심판으로 나갈 것이고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아가페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